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.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좀 적어서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오늘 이데일리 신문 1면에 나온 중국의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 원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. 중국의 경기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어제 중국의 우리나라를 따지면 이제 국토교통부격이죠. 중국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에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우리 돈 767조 원, 4조 위안입니다.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라는 것은 현재 시공 중이고 그다음에 담보물이 적합한 조건에 맞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좀 투입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.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투입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들어 지금까지 2조 2,300억 원 우리 돈 427조 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앞으로도 이거보다 두 배 정도 되는 340조 원을 더 집어넣어 전체적으로 700조 원 수준의 그런 자금을 부동산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 크고 또 중국 부동산이 계속 가라앉다 보니까 중국 경제 특히 내수가 침체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중요한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내수 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발표된 8월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면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 3, 4년 동안 가라앉았던 어떤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중국도 내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집값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 뭐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이번 또 340조 원의 추가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낼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. 두 번째 기사는 오늘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요. 코스피가 1.5% 오를 때 코스닥은 4.7% 점프를 했다. 이 기사입니다. 연간으로 따지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인데 코스피는 1%대, 코스닥은 무려 11%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. 근데 최근 한 달 놓고만 보면 이 제목대로입니다. 코스피 1.5%밖에 못 올랐는데 코스닥은 무려 이 기간 동안 5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상승률이 3배 이상 되는 거죠. 종가 기준으로도 좀 저렇고요. 자,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일단 앞서 말씀대로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.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코스닥 편입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나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는 또 금리나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요즘에 뉴욕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 좋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큰 힘이죠.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2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좋지를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상승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 그게 최근에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 이렇게 3배나 높은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결론은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형이 아우만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기사 가보죠.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닝쇼크 이즈를 대어 주목한다. 일단은 출발선에 출발을 했던 삼성전자, LG전자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어들의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죠.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TSMC 실적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, TSMC 또 짝꿍이 이제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?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견조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달 한 달 전에 7조 원대에서 그다음에 6조 원대로 좀 최근 들어서 조금 한 3%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최근 2, 3일 사이에 또 일부 증권사들이 7조 원 수준으로 다시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고 현대차 역시 이번에 실적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금융주인데요.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또 기대되죠. 아시는 것처럼 예대 마진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특히 뭐 딱히 뭐 ELS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고 친 것도 별로 없습니다. 게다가 이제 이번에 금융주들은
이 밸류업 관련돼서 기업 가치 재고 정책들,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 정책들을 대거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들 봤을 때 금융주주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,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SMR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에서 SMR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전력 설비 쪽에서 이제 SMR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빅테크들이 뭐 연쇄적으로 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,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일테면 이제 SMR 쪽에 미국의 원전 관련주 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느냐, 이게 이제 오늘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사의 제목입니다.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SMR이 갖고 있는 시장성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, 특히나 우리나라는 2012년에 미국보다도 8년이나 앞서서 SMR에 관련된 국제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별반 나아진 게 없다.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. 뭐 원전 경험은 굉장히 많지만 SMR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준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도 그동안 별로 이제 진전시킨 게 없다. 뭐 인허가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도, 규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, 심사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, 어쨌든 SMR 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부진하다,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.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또 상업운전 시기도 빠르면 중국 2026년, 미국도 뭐 빠르면 2029년, 2030년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빨라야 2033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3, 4년 이상 늦다는 얘기죠. 중국에 비하면 많이 늦고요.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, 그나마 다행인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,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 있다라는 정도, 이 정도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정부보다는 민간이 확실히, 민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고 잘 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고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.